근데 원래 너가 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면 되게 작게 그렸잖아. 맞아. 그것도 생각을 했니? 하면 할수록 크기가 커지는데 가끔씩 엄청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작정 버리기보다 이 작은 거를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을 때 더 리듬을 많이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긴 했어요. 근데 완전 쟤 무조건 그냥 머리를 그 종이에 그냥 이렇게 그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라고 해서 그냥 그거를 연습하다 보니까 커진 것 같아요. 아까 감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림을 그릴 때 색깔 어떻게 잘 떠야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방법, 팁 같은 거 있나? 많이 해보는 것. 도색은 진짜 많이 해보는 맞아. 게 중요하고. 맞아 맞아. 휘쌤의 영상을 꼭 휘쌤입니다. 팁 참 꼭 보셔야 합니다. 그냥 심심하면 그냥 봤거든요. 맞아. 제이는 겨울 수강 때도 계속 영상을 내고 꾸준히 잘 봐줬어. 감사합니다. 현역으로 간 게 아니잖아. 네. 그럴 때 좀 어땠어?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나? 재수랑. 제 3자의 입장에서 그림을 보면서 왜 애들이 이렇게 그리지? 나 그럼 이렇게 그리지 말아야지. 약간 이 생각이 더 잘 났다고 해야 되나? 도움이 진짜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 시작한 건데 감을 믿었어요. 저의 그 공부감. 아직 짓지 않았겠지. 진짜 안 나왔었어. 고3 신분이 아니었잖아. 네. 그때 가장 큰 일탈이 있었어 혹시? 진짜 재미없겠지만 아, 진짜? 진짜 술도 한 번도 안 마시고 아, 진짜? 그냥 뭐 안 했어요. 아, 원래 그냥 술을 싫어하는 아니 안 먹기도 하는데 애들을 근데 가끔 만난 거 있었거든요. 나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럴 때 이제 애들한테 봐가지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애들이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해 진짜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실력파는 당연하게 오잖아. 거의 그때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 감정에서 제일 실력파 많이 오거든. 내가 지금 슬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했는데 올해는 그런 감정의 슬럼프는 별로 없었고 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못 그리겠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뭔지 알아. 구도를 못 뜨겠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울고 싶으면 울고 그냥 맞아. 그게 제일 좋네. 쪽팔리든 말든 그냥 저보다 어리든 말든 상관없이 잘 뜬 애 가서 내가 지금 이게 너무 막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냐 이런 걸 그냥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 그러면 입시하면서 재밌었던 일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 밥 옮긴 거? 그게 제일 컸어요 올해는. 갑자기 밥 옮기는 거? 근데 우리 학원 자체가 반 이동이 좀 자유롭잖아. 네. 타 학원에 비해서. 왜냐면 나도 타 학원에 있었고 근데 타 학원에서는 반을 옮길 때 되게 막 눈치 네,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뭐야 너가 나를 배신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서 되게 쿨하게 보면 그냥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가라. 그게 제일 큰 사건이 아닌가. 아 그치. 그거 말고는 편안하게 입시를 잘 치른 것 같아요. 네? 감정 기복도 많이 없었고 다 안정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저를 놓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아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약간 이 생각이 있어서. 근데 진짜 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덤벼서 성공을 했던 것 같아. 다 같이 미술학원을 선택한 이유. 처음에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대거 이동을 했어요. 괜찮다더라. 사실 너도 알아. 이 소리 들었는데 그때는 원래 있던 학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 오게 된 거는 그냥 추천이 제일 컸고 그 이후에도 계속 했던 이유는 저를 너무 잘 알았고 쌤들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찍어줬어요. 아 이런 쌤들이랑은 약간 이동색 믿음. 아, 학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제일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야, 너한테? 크기, 색, 대비 말고는 너 원래 하던 대로 해? 너 원래 뭐 하던 게 있으니까 너의 스타일을 버리지 마. 이게 컸던 것 같아. 맞아. 아니, 근데 우리 학원 오려는 친구들이나 뭐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보통 나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 그 학원은 물감 뭐 써요? 뭐 정해주는 거 있나요? 아니면 뭐 브러싱 방법이나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히 우리 딱히 없지? 물감 뭐 다 다른 거 쓰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맞아. 내가 채색하고 싶은 대로 맞아. 색깔도 다 본인이 알아서 맞아. 하고 그게 약간 방목형 방목형인 듯 아닌 듯. 현역 그 고3 시절이랑
이번에 대학을 갔을 때랑 마음가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니 뭐가 다른 게 있는지. 제일 큰 거는 이기가 아닌 거. 아. 왜냐면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고 그때는 진짜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고3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나 정도면 붙겠지 약간 이 생각이 진짜 심했고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붙어야지. 다 같이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미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힘들 때 외적인 사적인 일도 상담하고 싶으면 가서 그냥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많이 울긴 울었는데 그게 약간 감정적으로 좋았어요. 또 귀찮아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되게, 되게 잘 들어주셨고 그냥 막 무작정 내 스타일을 버려라 이런 거 없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 선생님들 겪어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최고다. 내가 나갔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강도 미뤄지고 애들은 학교 개학도 미뤄지고 하는데 이번 입시를 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혼란스럽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노려서 더 집중을 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공부는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괜히 막 독서실 안 간다고 집중 안 돼. 이거는 진짜 다 변명이라고 생각해. 또 다 집에서 했고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잘 씻고 잘 씻고 잘 먹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고생했다.